안녕. 내일이면 드디어 멤버들이 옵니다. 본가에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숙소. 아까 아침에 마가진 재밌게 보고 또 잤다가 밥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밥 저녁은 안 먹고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점심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닭볶음탕 먹었습니다. 마와진 본 사람 손 나랑 같이 본 사람 손 등교하시는 분들이나 출근하시는 분들 살짝 보기 애매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7시 20분, 30분, 20분 막 이때 시작했어가지고. 그죠? 씻는 걸 포기하고 봤어. 회사에서 몰래 봤어? 경민이 챌린지. 경민이 안 찍는다고 하는 거 경라지랑 저랑 꼬셔가지고 찍었어요. 계속 부끄러워서 안 찍겠다고 하는 거. 오셔가지고 찍었습니다. 이것도 경라지가 사줬어요. LA. 형이 형수랑 호주를 여행 가는데 본인 거 사면서 제 것도 하나 사주더라고요. 자전거 한게 아닌데. 약간 다들 그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 그리고 젠틀몬스터랑 마르젤라랑 콜라보한 건데 이거 받았어요. 마르젤라 보내주셔가지고 멤버들 하나씩 있을걸요? 근데 전 이거 골랐어요. 자전거 선글라스 사기 전에 이거 끼고 타긴 했어.
자전거 선글라스 사기 전. 요거는 이제 다저스 경기 보러 갔을 때랑 롯데 시구 갔을 때 모자에 귀에 올렸었던 그 선글라스. 요것도 있다. 이 진짜 가벼워요. 선글라스 은근 많네. 그죠? 안 다치는데? 오늘 아침에 아와진 보고 은경 씨가 깨워가지고 경라지랑 닭볶음탕 먹으러 갔다 왔다가 자고 일어나서 쉬다가 숙소 왔죠. 워크돌, 예, 그, 찍다가 올라와가지고, 두드러기. 마지막까지 못해가지고, 살짝,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가야죠. 그죠? 두드러기를 두드려 패줄게. 두드려 패. 아니,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아까 마워진 보면서 나는 이제 그 무릎 안 좋았을 때 앉아서 무대에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는 게 처음이었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고 잘하더라고요. 찬이가 계속 이러던데. 저 자식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W였어. 자식. 잘 봤습니다. 아까도 단톡방에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어. 너무 고생 많고 멋있었어. 조심히 돌아와. 이랬더니, 민호가 갑자기 단톡방에 됐어, W 이러던데요? 성화 형은 딱 기다려 이러면서 무슨 이상한 이모티콘, 쉿, 조용, 나의 아기 고양이 막 이런 거 보내, 이모티콘 보내고. 홍준이 형 인스에서 봤지. 홍준이 형한테 DM 보냈어. 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거 방 제목 이모티콘 보냈어요, 제가.
고마워서. 나 하늘에다가 퇴근했던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퇴근해줘서. 챙겨주는 건 홍준밖에 없어. 근데 하늘에다 퇴근하더라고. 멤버들 이렇게 쫙서 있고 한 명씩 퇴근했는데 난 하늘에도 있어. 뭐지? 아, 성화 빠띠빠띠 좋았지. 근데 그 전부터 저한테 빠띠빠띠 잘하고 올게 막 이랬어가지고. 윤호도 막 너랑 같이 폐화하는 안무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던데? 맞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뭐 이렇게 하던데? 맞나? 맞아요. 팬미팅이 코앞이에요. 그래서 한이도 이거 봤어요. 이거 하는 거. 네, 닭갈비 맛있게 드세요. 많이 많이 드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시키시면 다른 분들을 못 드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셔주세요. 끝났다고? 나 어제 갔다 온거 아닌가? 나 그저께 갔다 왔어? 나 어제 갔다 온거 아니에요? 아, 그저께야? 아, 그저께야? 아, AT분들이 먹은 거 맞겠지? 내가 사장님한테 확실하게 해달라 그랬거든. 꼭 AT분들만 받아달라고. 확인하실 때? 아, 사장님 믿어. 아, 너무 작게 결제하고 왔나? 아닌데? 나 50만 원 결제하고 왔는데? 아, 그치. 너무, 너무 그거 작긴 하다. 저번에 처음 결제하고 왔을 때도 50만 원 결제하고 왔는데, 이렇게 짧지 않았는데. 아, 일산까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아, 그래. 지니분들 막, 다른 아이돌 그룹 팬분들 데려가서 먹은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돼. 나 서운하다, 진짜. 우리 티니만 먹어야 된다. 양심적으로 해야 돼. 진짜, 안 된다. 다음부터는 조금 강화를 해야겠는데. 아, 영부이만 안 가도 돼. 우리 에이티니분들 다 드셔도 돼. 근데 막 설마 아니겠지? 그래, 나 우리 에이티니 믿어. 믿어. 다른 그 그룹 팬분인데 가가지고, 야, 우리 아이돌이 밥 결제하는데 먹으러 갈래? 너 잠깐 이거 포토카드 들고 있어. 아니겠지?
1위 모아분도 왜, 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연준이랑 창빈이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나 ATD 먹으러 결제하는 건데? 그래, 의심하지 마. 그건 끝도 없어. 맛있게 드셨겠지?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 아니, 살짝 그 제가 식사를 하러 갔을 때그 손님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나는 그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이번에. 근데 포토카드가 엄청 많이 든 거예요. 벽지에도 내그 게릴라 그 컴포 사진이 막 붙어 있고. 근데 자꾸 그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막 이러면서 자꾸 쳐다보시는데. 아, 나밥 먹다가도 막, 그 옆에 앉으신 분이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망하게 했어. 그 너무 감사했어요. 그 편지 써주신 거다 읽고 많이 힘내고 갔습니다. 아, 어떻게 거기다. 아, 예, 저예요. 어떻게 해요? 안 돼. 아니, 아니에요. 그래, 닭갈비집 사장님 아들인 줄알 수도 있어. 아니면 손자나. 어서 날 구워와. 어서 날 볶아봐. 아, 우영씨, 11시 26분. 닭갈비 살이 안 넣어 먹고, 저는 맵쪽 그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되게 싱거워가지고, 저는 조금 그 소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추장 같은 소스, 그거를 이제 더 많이 넣어달라고 합니다. 볶음밥 볶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간이 딱 맞아요. 경민이는 건주도 같이 갔었거든요. 건주도 같이 갔는데, 건주도 이제 형이랑 엄마랑 형수랑 다 친하니까 같이 이제 나랑 건주랑 경민이랑 셋이 먹고, 다른 테이블에 이제 형수랑 형이랑 엄마랑 이렇게 해서 먹고 했는데, 경민이 막국수 야무지게 시켜 먹고. 건주, 예, 아직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나 야구 볼때 뒤에 있었잖아, 건주. 야구 볼때 뒤에 건주랑, 건주 여자친구 있었는데? 바로 뒤에, 내 뒤에? 건주 인기 많네. 아, 경민이 여자친구 말고 경민이 여자친구 없어요. 에이, 뭘, 없어. 경민이도 고시야. 진짜 말안 하는 걸 수도 있어. 경민이자스. 경민이 이제 사춘기라고요? 경민이 10살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5대 됐다고? 아, 10살 때 사춘기가 오면 키안 커. 최종철 클리닉. 그래, 막 서당 이런 거안 보내도 돼. 그냥 남해로 보내버려. 남해로 보내버려. 산이 아빠가 알아서 해주셔. 바로 예절교육, 여름방학 때. 얼마나 좋아, 바다도 있고. 산이 아빠한테 보내면 바로 그냥 끝이야. 가총철이야, 진짜. 산이 아빠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그저께 닭갈비 먹은 날 점심쯤에 형 괜찮 잘 계시냐고 아잘 계시냐고 잘 있냐고 제가 신경 쓰고 이제 마음 안 좋을 거 아시니까 또 전화 주셨어요. 가총철 썸머스쿨 부모님끼리도 친하니까 제 엄마가 산이 아빠한테 오빠 오빠 이러거든요. 종철 오빠 종철 오빠 이래. 레전드야? 다들 안, 다른 그룹은 안 그러나? 안 그러겠지. 에이티즈밖에 몰라서 몰라. 닭갈비 두번 먹어. 가위 두번 드세요. 이미 끝났는데 두번 먹어. 미치겠네. 이미 끝났는데 두번 먹으래. 경민이 좋아하는 노래? 아, 경민이 상태 그 프로필 그 음악 뭐 있었는데 까먹었네. 우리 노래긴 해요. 이제 스트레이키즈 노래 안 해요. 삼촌들한테 카톡 다다다다 받고 버릇 고쳤지. 멀티 프로필, 경민이 멀티 프로필 쓸줄 몰라요. 아니, 자꾸 왜 이간질해, 우리 사이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러고. 요즘 애들 다. 왜 자꾸 우리 형제를 이간질합니까? 안 쓰는 거지, 못 쓰는 게 아니야? 형제 관계는 그런 거야? 그래? 나 우리 형이랑 안 그러는데? 아, 인스타 컨셉을 정해주신 게 아니라 추천해주셨어요. 회사에서 비주얼 디렉터, 그, 비주팀에서 컨셵 해주셨죠. 저 그,
회사에서 돈 내고 그 저의 그 퍼스널 컬러를 검사를 해주셨더라고요. 맞춰봐봐. 아니, 섹시 이런 거 말고. 저 쿨톤이래요, 쿨톤. 메가톤 이러고 있다, 또. 약간, 제가 가끔씩 그 인스타에다가 좀 칙칙하거나 좀 탁하게 해서 올리는 사진들 있잖아. 그게 잘 맞는데. 쿨투지에서 그런가? 그리고 컨셉 약간 쿨키드 네버다이. 약간 이런 거. 아니, 내가 그, 부산에 시골로 갔을 때, 매니저 형이랑, 여러분들이 나랑 닮았다고 하는 그 매니저 형이랑 수영을 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걸 뒤에서 형이 찍어줬어. 날 줬는데 사진이 없어졌어. 내가 지웠나? 내놔래. 남아있잖아. 아, 진짜. 없어졌어. 내가 안 그래도 보내주려고 했는데, 없어. 지금 벗어봐. 나가. 닭갈비 금지. 갑이 탈락. 이미 탈락했는데 자꾸. 다음번 닭갈비 금지. 그럼. 내산 탈락이래. 디지털 포렌식을 왜 해, 여러분?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야. 포렌식을 왜 해? 내가 물어볼게. 매니저 형한테. 사진 있나? 듣지? 없으면 포렌식을 왜 해? 인스타에 안 올려. 나 민망해서 인스타에 어떻게 올려? 그거 프롬 무료 체험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그좀덜 민망하겠네. 아니, 결제 유도하려고 프롬으로 보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스타는 너무 민망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아, 트위터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예전에 막 벗고 다니는데, 예전이잖아, 그거는. 스토리, 아, 스토리 하루면 지워지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민망해요. 프롬으로 보낼게요, 만약에 있으면. 아니, 그 어찌 등만 나온 거야? 등만 나온 거야, 등만. 에라이 압도적 닭갈비 먹 닭갈비 금지. 말투 너무 웃기네. 에라이 압도적. 진짜 누구 닮았니? 누굴 닮아 이러는 거야? 그래, 그 아이돌의 그 팬이지. 아, 이걸 줄여서 그아 그 팬이라고 해? 오, 별다 줄. 이거 아니야? 너무 아저씨 같아? 어, MG 맞아? 오. 너무 옛날 말 아닌가? 별다줄? 깜구 아저씨, 닭갈비 금지. 별다줄 우리 아빠도 쓴대. 어, 닭갈비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 사실 그때 점심에 장어를 제가 먹었잖아요. 장어를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배불러서 많이 못 먹었어. 조만간 박성아 최산 납치해가지고 가야 돼. 최종호랑. 난 금지 아니요. 아까 LI 압도조 이분이랑 또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 누구였어 아까? 아 지금 벗어 그분. 깡구 아저씨 그분. 박제. 아, 죄송합니다. 박제. 늘, 그, 막, 닭갈비 집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 깡구 아저씨랑요, LI 압도조랑요, 그리고, 지금 벗어, 그분들. 심지어 닉네임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야. 너무 웃겨. 그럼 이제 입장하실 때마다
가게 들어오실 때마다 혹시 깜가주시신가요? 이렇게 혹시 지금 버섯이신가요? 혹시 LA 압도조이신가요? 검문 검문소 바보 같대. 아, 또 먹고 싶긴 하다. 바보 아니고 바보 귀엽다는 뜻. 아니, 바보가 아니라 바보였어. 팝킹. 팝킹 연식이 느껴진대. 그니까. 어, 나도 안 쓰는 거야. 누구야? 나야, 밥통 내가 한거 아니야. 나 댓글 읽은 거야. 나그 정도 아니야. 너 닭갈비 그런지. 정우 형 자전거 압수. 사이클 금지야. 노인 공경해주자, 제발. 노인 아니시잖아요. 여상이 자전거 아직 안 샀는데, 그냥 투어 끝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그 전까지 계속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 너무 더우면 자전거 타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 아, 저 자전거 열심히 타요. 한국지를 왜 보여줘? 그래, 또 닭갈비 금지당한다. 아니, 성하영 그뭐 돌방길에서 자전거 3번 타놓고 커벅지 그걸 살짝 MSG 친 거예요. 저 자전거 20번을 넘게 탔는데 무슨 쫄 누구야? 닭갈비 영구 금지. 쫄 이라 초딩이냐고. 살이는 쫄이 먹혀?
네발 자전거 타는 건 아니니. 외발 자전거는 보조 바퀴 두고 보자. 갑자기 최강 롯데? 지금 채팅창 되게 정신없어. 주제가 막한 20개씩 올라와요. 아, 여러분들도 댓글이 보여? 다른 분들이 댓글 쓰시는 거? 아, 다 보여? 아, 그래서 박제라고 했구나. 아, 나 몰랐지? 다른 분들 댓글 보이는지. 아, 그래서 에이티니끼리 대화하는 거구나. 바보 똥개는 좀. 똥개 좋아하는 당신은 뭐야? 당신은 똥똥개야? 똥개 주인 이러겠다 또. 아, 대장 똥개 이러고 있다. 재밌었다. 닭갈비 세번 먹어. 닭갈비 세번 먹어. 하, 부럽다. 삼시세끼 닭갈비 당첨. 미치겠다, 진짜. 아, 똥 좋아하네, 너. 유치하다, 유치해. 아, 댓글 좀 어떻게 해봐. 뭐야 이게. 무슨 자꾸 똥니가 이렇게 많아. 아, 진짜. 그래, 댓글창에서 냄새 나신대잖아. 똥개가 쏘아올린 큰 똥, 진짜. 아까 바보 똥개라고 먼저 던진 사람 누구야? 나와, 자수해. 지금 자수하면 봐줄게. 바보 똥개 누구야? 아, 나 아니야. 난 댓글 읽은 거라고. 아니, 난 댓글 읽은 거라고. 누가 나한테 바보 똥개라고 해서 내가 그걸 이제 쫄, 진짜. 아, 기빨려. 지어낸 거 아님? 들켰죠? 막 이러네. 와, 다몇 살이야?
하지만 읽었죠, 이러네. 와. 70년 똥개 뛰어. 아, 미치겠네. 아, 인스타 라이브는 잘안할것 같아요. 가끔 가다 하고. 나 이게 재밌네. 이게, 나 이게 좋아. 우리끼리 놀자. 그지? 아니, 그만해. 그만해. 나 간다. 나 가. 쫄? 배운 거 그대로 써먹어. 재밌다, 근데 이렇게 떠드니까, 그지? 너무 좋다. 나 솔직히 오늘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라이브 하면서. 유치하긴 하지만. 또 언제 이렇게 놀겠어, 그지? 창빈이 반바지 나 봤어. 반바지 아니에요. 현진이 딱 때리는 반바지예요. 너무 웃기네. 봤어 그거. 저 반바지 아니에요. 반바지예요. 찹 소리 들으니까 찹스테이크 땡긴대요. 의식의 흐림이다, 진짜. 그니까, 진짜. 눈등 찹찹. 당신들 뭐야? 당신들. 학원 다녀? 이제 막 도착. 눈 뜨면.
눈 뜨면 준비된 골든벨. 자, 이제 누가 주둥이지? 너, 나 아니야. 나 읽은 거야. 이지유. 하지만 웃었죠? 와, 넌 진짜 초딩 같다. 누구야, 너? 만두야. 이름도 만두야. 만두는 김치만두지. 아, 닉네임 잘못 읽었어? 아, 갈비만두. 무슨 갈비만두야? 무슨 대한민국 만세야? 옛날에 슈돌에서 대한민국 만세가 갈비만두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김치만두지, 만두는. 그거 먹어봤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 실비김치 만두? 먹어본 사람. 먹어봐.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은 먹지 말고. 속 다치니까. 근데 맛있어요, 진짜. 실비김치 만두 먹어봐. 진짜 매워. 먹지 마, 그러면. 싫으면 먹지 마. 편의점에서 팔던데? 그럴 만두 그만해. 재미없어, 그거. 그럴 만두 재미없어. 그만해. 너, 누구야? 어디 편의점인지는 우참하는 거 아니야. 어디 편의점인지는 까먹었어. 그럴 만두 그만두. 감자만두도 있어? 감자만두는 뭐예요? 아, 감자피 만두? 그렇구만. 자, 12시다. 다들 해산! 자, 빨리. 내일 출근해야지. 내일 등교하고 출근해야지. 12시니까 저기 초딩들 아홉 개 초등학생 여러분들 빨리 주무세요. 초등학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